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추후 당직자 인선에 대해선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며 당과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흥업소 실장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공원 근처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발견됐으며 조수석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고 생뚱맞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신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큰데 기준은 엄격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신당 합류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보기 씁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임명을 축하드린다면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과 무시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 등 향후 정치 행보를 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측근으로 불리던 천하용인 4명 중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한 데다 나머지 3명도 개별 탈당하기로 해 여당 내에서는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만 명대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3만 7,093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국내 인구는 48개월째 자연 감소 중입니다.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산 가리비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한국과 유럽연합 등에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담배 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물의 일부로 보고 전날 화재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 화재 원인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될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라는 말이 있죠. 네, 최인호 작가의 소설 상도에 나온 말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 김규리였습니다.